안녕하십니까, 무리삼촌입니다. 오늘은 아직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먼저 장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는 아직 노드나 볼락 노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볼락 노드는 아직 겸용으로 많이 출시됩니다. 로드의 길이는 방파제에서 사용하신다면 조금 짧은 아직 노드를 선택하시고, 갯바위나 범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2m 이상의 조금 긴 노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닐은 2000번 이하의 셀로 스크류를 사용하시면 되고, 원줄은 합사 0.35나 0.45 또는 에스테르 라인 0.35나 0.45를 선택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징의 대표적인 라인인 에스테르 라인은 루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쇼크리드는 카본 1호를 사용하시면 무난하고, 직결 매듭은 합사는 이지 블러드 노트나 전차 매듭, 에스테르 라인은 겹 팔자 매듭이나 트리플 8 매듭으로 하시면 됩니다. 쇼크리드의 길이는 캐스팅에 방해가 되지 않게 60cm 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지그 헤드는 볼락 지그 헤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전용 지그 헤드를 사용하시고, 무게는 0.6g에서 2g까지 갖추시면 됩니다. 웜은 1.8인치에서 2.5인치 정도로 선택하시면 되고, 색상은 클리어나 핑크, 화이트 색상의 웜을 추천드립니다. 전갱이 누워 낚시가 재미있는지 체험 또는 맛보기용으로 웜과 지그헤드를 하나씩만 구비하신다면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워터맨 지그헤드 1.2g과 피싱마트 21의 하하웜 2인치, 아무리 봐도 빨간색인 핑크색 웜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앞쪽에 홀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1.2g 지그헤드인데 홀을 제거하면 1g 지그헤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그헤드로 무게가 다른 두 가지의 지그헤드를 가진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웜은 2,000원으로 저렴하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웜입니다. 그리고 웜을 끼우실 때에는 볼락 지그헤드와 달리, 볼락 지그헤드는 포인트 훅과 허리가 만나는 지점까지 웜을 끼우고 하시면 예쁘게 끼워지는데, 아직 전용 지그헤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끼우시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허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용 웜을 끼우실 때에는 허리가 끝나는 지점까지 웜을 끼우시고 바늘을 빼내시면 예쁘게 꼽힙니다. 이렇게 허리가 끝나는 지점까지만 웜을 끼웁니다. 그리고 빼내시면 이렇게 일자가 되게 꼽힙니다. 볼락바늘처럼 끼우시면 잘 맞지 않습니다. 낚시 방법은 직접 낚시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인 롤러를 로드와 일자가 되게 맞춰주신 다음 원줄을 잡으시고 베일을 여신 다음 캐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지그헤드가 수면에 닿으면 베일을 닫으시고 2-3초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원줄이 어느 정도 팽팽해지면 스풀에 헐거워진 라인을 정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강시켜주면 원줄이 팽팽해집니다. 그러면 액션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리트리브를 시작으로 해서 가볍게 위로 툭툭 쳐올려주는 호핑, 그리고 들어주고 내리면서 릴링해주는 리프트 앤 폴, 그리고 감다가 멈추고를 반복하는 스탑 앤 고, 조금 강하게 위로 쳐올려주는 저킹 등이 있습니다. 수심청은 상청부터 시작해서 입질이 없으면 중청, 바닥근까지 서서히 내리면서 공략을 합니다. 대부분 야간에 낚시를 하시다 보면
표층부터 1m 전후에서 다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닥까지는 내리지 않으시더라도 전기기 손맛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시다 보면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불거나 포인트가 멀리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캐스팅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갱이의 입질은 뒤에서 따라오면서 꺾음되듯이 먹이를 취하는데 입질이 들어오면 빠르게 챔질하시고 드랙이 적당히 풀릴 정도로 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조금 가지고 놓으면서 닐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강제 집행을 하시다 보면 입이 다 찢어지기 때문에 드랙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릴 정도로 드랙을 조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낚시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원줄이 툭 쳐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릴링을 해서 유입줄을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입질이 오면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유입줄을 항상 해소해 주시고 텐션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즉헤드가 너무 빨리 앞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행위 또한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트리버처럼. 그래서 유입줄이 생기면 가능한 한 최대한 유입줄을 회수하시고 텐션을 잡은 상태에서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클리어 색상에 반응이 없어서 핑크색으로 교체했습니다. 2인치 하하온 핑크색. 잡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핑 액션으로 굉장히 짧은 숏 호핑으로 액션을 주니까 전갱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늘 적적비가 조금 있다 보니까 활성도 그리 좋지는 않은데 초저녁에는 부유물이 한 10m 가까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낚시를 못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부유물이 다 빠지니까 고기는 괜찮게 나오네요. 릴링하고 쉬고 또 릴링하고 쉬고 또 릴링을 합니다. 왔습니다. 아이고, 이 바닷가 저하고 거리가 지금 한 5m 정도 되다 보니까 오다 보면 지금 다 떨어지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돌에 걸려가지고. 왔다. 우와, 다 크다, 크다. 자, 괴물 전갱입니다. 우와, 괴물이다, 괴물. 자, 상하게 정확하게 걸려 놓은 놈인데. 우우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빵 보이시죠? 와, 진짜 빵빵합니다. 어이구야, 튀어나와 버렸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호핑 액션에 우샤. 자, 또 전갱이. 진강시키고 텐션이 잡히면 릴링을 해주면서 보드를 살짝 떨어주고 또 탐으면서 낚싯대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잘 떨어주고 내리면서 릴링을 해주고. 맞습니다. 이번에는 스탑앤고. 화면에 보여준다고 최대한 가까이서 하기는 하는데. 자, 또 빵빵한 전갱 왔습니다. 자, 전갱이. 전갱을 잡을 때마다 바닷물에 얼굴이 튀어서 와서
스카프로 얼굴을 좀 가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덥네요. 바람이 안 불어서. 오늘은 지금 활성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액션을 니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잡으시고 금지 손가락을 로드 위에다가 살짝 교체하면서 액션을 톡톡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질이 전달하면 손에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입질을 감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톡톡 치고 릴링하고 톡톡 치고 릴링하고 톡. 지금 제가 1g 지게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살짝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조금 빨리 주고 표청에 띄어서 계속 낚시를. 아이, 빠져버렸다. 텐션이 유지되면 라인을 뽑고 리트리버를 하면서 액션을 주고 호핑 호핑 호핑. 아이고야.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놓치더라도 손은 바꿔야 랜딩을 해야 되겠네. 아싸. 한번 입질이 와서 숏바이트가 나더라도 낚싯대를 회수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주면 정리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면서 계속 입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 낚시하실 때는 너무 깊이 수심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1m권에서 액션을 주시면은 손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싸! 우, 부까지 내려왔다. 정갱이 같은 경우는 고기가 안 나오다가도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1타 1피로 나오기 때문에 손맛 보시기 굉장히 좋은 어종입니다. 비싼 지게드나 비싼 웜이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저렴한 채비로 싸. 으쇼. 자, 대물 전갱이 왔습니다. 우, 잘 짠다. 왔습니다. 자, 전갱이 잘 놓죠. 아직 전용 지그에 헤드인데도 이렇게 고기를 잡다 보면 뒤로 쳐집니다. 볼락노드 792 ULT입니다. 닐은 2000번 셀로스프리고 합산은 0.45. 굉장히 굵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이 쓸 수 있는 한계치가 0.45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0.35를 권해드리더라도 대부분 다 0.45를 사시는 것 같아서 0.45를 가지고 낚시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0.8g 지게드에 2인치 원. 가벼운 지게드지만은 0.45 합사도 충분히 캐스팅 가능합니다. 합사는 조금 더 많이 날리기 때문에 한 1초, 2초 정도 더 기다려 주셨다가 액션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오, 또 쨘다, 또 쨘다. 지금 바다와 제가 거리가 한 5m 정도 되다 보니까 이 큰 사이즈들을 덜 올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사이즈 굉장합니다, 지금. 지금부터 빵이 좋아가지고 먹을 사람만 있으면 진짜 갖다 주면 좋겠구만. 볼락 노드와 아직 노드 입질 감도 측면에서는 아직 노드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놓는 볼락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겸용으로 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도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놓으지만은 예전에 사용하시던 볼락 노드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볼락 노드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쨘다, 쨘다, 쨘다. 자, 왔습니다. 폴링 바이트. 어이구야, 빠져버렸다. 왔습니다. 또, 절전. 오, 또 박았다, 또 박았다. 이 새끼들. 우와. 자, 저는 지금 표청에서 계속적으로 물어주고 있습니다. 와, 딱 사이즈 좋다. 어이구. 하나. 죽기 전에 다 살리 넣고.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랜딩까지 최대한 화면에 많이 잡히게끔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영상이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낚시를 하시다 보면 표청에서 대부분 물기 때문에 너무 깊은 수십층을 굳이 노리실 필요는 없고 가벼운 지그 헤드로 1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g 요 정도 무게의 지게대로 낚시를 하시면 특별하게 바람이 강하거나 파도가 심하지 않는 날이면 다 잘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액션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신다면 쉽게 쉽게 따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이 초보자분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라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